네, 안녕하세요. 제이 코바늘의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예쁘고 화사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제가 별꽃 오팡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앞부분이 이렇게 별꽃, 별처럼 생겨서 제가 별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줘 봤고요. 네, 이렇게 제가 또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 아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들어간 색상은 총 5가지가 들어갔고요. 이 중앙이 되는 가운데 이 부분에는 노란색하고 은사로 네, 포인트를 한번 줘봤고요. 은사가 없으신 분은 금사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사 사용하겠습니다. 한요 정도도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과 핑크색으로 네, 별꽃 모양을 만들어줬고요. 가상자리, 이 테두리 부분은 네, 크로바실로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근데 또 크로바실이 없으신 분들은 뭐 카키색이라든가 그린색 등등으로 대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은 하얀색, 그리고 뒷부분은 앞부분의 꽃잎 색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은색과 금색이 없으신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노란색 자체로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자, 떠보기 전에 저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예쁜 별꽃샘이 만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중앙 부분에 들어갈 노란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한 노란색입니다. 그럼 매직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직링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잡고 있는 실을 중지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신 다음 바늘을 이 X자 밑에 깔린 이실 안으로 넣으셔서 한 바퀴를 살짝 돌려주시면 자, 바늘에 이렇게 고리가 생깁니다. 바로 빼뜨기 해주셔서 일단은 묶어주시면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네,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원 안에 긴뜨기 8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긴뜨기 8개를 만드시고 연결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연결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시고 자,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원 안에, 아니, 바늘 위에 이렇게 세 줄이 잡히죠?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긴뜨기 만들러 가시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잡혔을 때 다시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연결사슬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 바늘에 세 줄이 잡혔을 때이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고, 연결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3개의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5개 더 만들어가지고 전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원 안에 긴뜨기 8개를 다 만들고 돌아왔고요. 연결사슬 하나까지 내 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도 다 만드셨으면 이 꼬리실 있죠? 얘네들을 얘를 쏙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오므라듭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 긴뜨기 첫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바로 빼뜨기 해 주시면서 빼뜨기 해 주시면 이 단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 실은 다 쓰셨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빼주셔서 한번더 이렇게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끝났고요. 2단은 하얀 실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하얀 실 가져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팝콘뜨기거든요. 팝콘뜨기인데 한길긴뜨기 5개를 뜨신 다음 그리고 팝콘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매듭과 고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바늘에 매듭과 고리를 만드셨으면 이 상태에서 고랑뜨기를 할 겁니다.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우리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준 자리 있죠? 저는 거기를 고랑이라고 부를 건데요. 고랑뜨기를 할 겁니다. 고랑뜨기를 할 건데 이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서 팝콘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고랑 잊지 마세요. 자, 고랑 안에 이 상태에서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꼬리실은 감춰 주시고요. 바늘에 두 줄이 이렇게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하나의 짧은뜨기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 사슬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네,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네개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바늘에 실을 감고 고랑 안에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긴뜨기 세 개만 한길긴뜨기 세개 만들어졌고요.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네 개,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자, 다섯 개. 그리고 다섯 개다 만드셨으면 실을 이렇게 살짝 빼놓으신 다음에 바늘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길긴뜨기 첫 코에 있죠? 첫 코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다시 이 실을 바늘에 꿰어서 가지고 오시면서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팝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연결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셔서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한길긴뜨기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다시 실을 살짝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바늘을 빼셔서 첫 코, 다시 한길긴뜨기 첫 코, 코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으셔서 고리를 가지고 오셔서 바로 빼뜨기로 또 하나의 팝콘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트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연결사슬 3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고랑마다 팝콘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사슬 3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 마저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 7개 팝콘을 만들어가지고, 네, 돌아왔고요. 사슬, 연결사슬 3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고랑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고랑에 한길긴뜨기 5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그러신 다음 실을 이렇게 잠시 빼놓으시고, 바늘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첫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이 실을 다시 걸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하셔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팝콘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연결사슬 3개 하신 다음에 첫 팝콘 코머리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2단 마무리 했고요.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셔도 되지만서도 일단 저는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별 꽃잎을 떠준 다음에 이 하얀 부분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를 하고, 네, 다른 실을 가져와서 꽃잎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라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꽃잎을 만들어 줄 색상이고요.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밑에 넣으셔서 한 바퀴 돌리셔 가지고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바늘 위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는데 우리 사슬 세개 만들어 준 고랑 있죠? 그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쑥 넣으셔서 꽃잎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 잠깐만요.
자, 그럼 여기서 바늘을 넣으신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바늘에 두 줄이 잘 있죠?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쏙 빼주셔서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세 줄이 됐죠? 다 빼주세요. 그럼 하나의 긴뜨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하나 만들었고,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러신 다음에 연결사슬 두개 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두개 해주시고, 그리고 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해되셨죠?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죄송합니다. 한길 긴뜨기 두 개. 연결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만들어 볼게요. 다음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고랑에 한길 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러신 다음에, 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해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왜 그래? 한길 긴뜨기 두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그리고 같은 고랑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마무리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잎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각 고랑마다 자, 8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한 고랑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그럼 마저 떠보겠습니다.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시면서 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 개,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개 해주시고, 자, 연결사슬 하나, 두 개.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또 하나. 그런 다음 긴뜨기 하나,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옆 칸에도 넘어가셔가지고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처음 짧은뜨기 하신 데 있죠? 거기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빼뜨기 해주시면서 2단은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렇게 2단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할게요. 싹둑. 앞에 난리 났네. 공사하느냐고. 네, 그리고 이 실은 마저 빼주시고 한번 조여주세요. 네, 이렇게 조여줘서 끝이 났고요. 자, 이제는 이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 아까 저는 제가 하얀 실을 잘라내지 않고 세이브 했잖아요. 자, 그럼 이 하얀 실을 어디서 끌고 오시냐면 지금 막 짧은뜨기, 빼뜨기를 끝낸 자리 있죠? 그곳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이 하얀 실 고리를 바늘에 감아주신 다음에 자, 이대로 끌고 나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아, 네, 사슬 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옆코로 가시면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뭘할 거냐면요.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은뜨기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연결사슬 가기까지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4개를 만드셨으면, 우리 연결사슬 만들어준 데 있죠? 거기에 바늘을 풍덩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3개 해주세요. 여기서 피크로 만들어줄 겁니다.
사슬 세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처음 이렇게 목이 잠기지? 처음 여기 사슬 떠 파, 저기 짧은뜨기 해주신 자리 있죠? 이 고리에 두 고리에 바늘을 두 줄의 바늘 이렇게 옆으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자 이렇게 피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그러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짧은뜨기 각 코마다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만들어준 자리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이 코단에는 또 다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아이고,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또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요. 자, 바늘에 실을 하나 감으시고 여기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한길 긴뜨기는 얘를 묶어주는 팝콘을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바늘에 실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팝콘 이렇게 살짝 보시면 여기 큰 구멍이 나 있죠? 그 고랑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팝콘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신 다음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팝콘을 묶어주는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각 코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신 다음 우리 사슬 연결사슬 해주신 데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연결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피코 뜨기 해주시면, 피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코를 만드셨으면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네개각 코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세 개, 짧은뜨기 네개 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팝콘 묶어주는 작업.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꽃잎마다 이런 식으로 쭉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꽃잎 하나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자, 팝콘 이렇게 한길 긴뜨기 떠서 묶어주는 작업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꽃잎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를 하나 빼드시면 꽃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 여기 한 짧은뜨기 네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뜨기 요 고랑이 요 코너에 있는 요 여기 뭐라 그러지? 고랑에 있는 이 짧은뜨기가 잘안 보이시면 살짝 한길 긴뜨기 팝콘을 묶어준 한길 긴뜨기 살짝 들어주시면 여기 보입니다. 이게 첫 짧은뜨기 코입니다. 여기다가 자 바늘을 넣으셔서 실 가져오시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긴뜨기였죠? 긴뜨기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개 해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짧은뜨기 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짧은뜨기 만들어 주셨으면. 자, 아까 우리 연결사슬 만들어준 자리로 가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해준 그줄 있죠? 여기 두개줄 보이시죠? 옆에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줄에 바늘을 넣으셔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피코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사슬 만들어준 자리에는 짧은뜨기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코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짧은뜨기 네 개. 내려가시면서 짧은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네개 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셔서 이 팝콘을 묶어주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자, 팝콘은 살짝 들어 올리듯이 들어 올려서 실을 빼오세요. 그러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두 줄마저 빼주시면서, 아이고, 다시. 감으시고, 팝콘을 들어 올리신 다음에 실을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면서, 빼주시면 이 팝콘은 또 이렇게 묶였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우리 처음 짧은뜨기 하신 코 있죠? 거기에 바늘을 쑥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시고, 빼뜨기로 이 단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올려주셔서 이 단을 완전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꽃잎은 다 만들어졌고요. 하얀 실은 지금으로서는 다 썼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 때또 써야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또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내시고요. 얘를 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꽉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자, 그럼 이제는 저는 이 크로바시를 가져와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크로바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라색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실을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뒤에 편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앞에서 봐도 되는데 우리 이 꽃잎 만들 때 여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고 우리 연결사 두개 만들어진 자리 있죠? 이렇게 벌려 보시면 좀 넓게 보이는데 이 자리에다가 바늘을 그냥 뒤에서 쑥 넣어주세요. 뒤에서 이렇게 쑥 넣어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 팝콘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세개 만들어준 고리가 있어요. 바늘을 뒤에서 넣으신 다음에 쑥 이렇게 돌리세요. 밖으로 끌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이해하셨죠? 뒤에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다시 밑으로 바늘을 끌고 나오시면서 자, 실을 가지고 위로 나오세요. 그러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서 이 줄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떠주신 다음에 다시 다음 꽃잎으로 넘어가셔서 아까 마찬가지로 뒤에서 바늘을 자, 앞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서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라, 왜안 나오니? 나와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사슬 다섯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그러신 다음 다시 옆 꽃잎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실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넘어가셔가지고 다시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그 우리 팝콘 사이에 사슬 떠준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늘을 걸으셔서 뒤로 끌고 나오세요. 바늘을 뒤로 끌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네, 각 꽃잎마다 줄을 연결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다섯 개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신 다음에 다시 다음 꽃잎으로 넘어가셔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리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각 꽃잎마다 이렇게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꽃잎 한 장만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자, 여기서 그럼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에 꽃잎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자, 뒤에서 바늘을 그 꽃잎 사이에 이렇게 넣으셔서 다시 뒤로 바늘을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자, 실을 가져오시고, 짧은뜨기로 여기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우리 처음
처음 짧은뜨기 한 꽃잎 있죠? 그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그 처음 짧은뜨기 거기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 아, 딴 데로 들어갔나 보다. 어디 갔나? 오케이, 여기 있다. 실을 가지고 오셔서 빼뜨기로 2단은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묶어준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꽃잎에 요런 뒤에는 사슬이 이렇게 잡혀 만들어졌고요. 앞에 꽃잎 부분은 이 크로바실 요 이파리들 날개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보여서 이뻐요. 예, 이런 식으로. 네, 2단은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요. 우리 지금 여기 사슬 5개 만들어진 이 줄들 있죠? 이 줄마다 한길 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길 긴뜨기 각 줄마다 6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그 줄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길 긴뜨기 6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시면서 다시 한길 긴뜨기 6개. 둘, 셋, 넷, 다섯, 얘가 실이 안 나와. 다섯, 여섯, 자, 이런 식으로 각 줄마다 한길 긴뜨기 6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만들어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또다 떠가지고 돌아왔고요.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6개를 다 해주셨으면,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첫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을 묶어주시고요.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면서 완전히 묶어주겠습니다. 자, 2단은 다 끝이 났으니까 또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얘를 완전히 빼주셔서, 다시 한번 꽉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자, 여기까지 다 떠주셨으면 이쯤에서 우리 실정리하고 한번 들어갑시다. 나와 있는 실들은 다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그렇게 표도 안 나요. 자, 여기 안에 노란 실도 좀 잘라주시고, 얘는 잘라주시고, 얘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실 정리는 다 끝이 났고요. 자, 여기서 뭘 하고 우리 옆부분과 뒷부분 마무리 해줄 거냐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여기 중심부에 은사나 금사로 포인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이 여기 보라색에서는 금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늘에 이렇게 고리와 매듭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을 빼주시고, 이 부분은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빼뜨기를 해줄 건데, 자, 실을 이 펄물 뒤로 가져가셔가지고, 바늘을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되니까는 여기 구멍들 보이시죠? 이 고랑에 바늘을 쑥 넣으셔서, 자, 금사 우리 고리 만들어준 애를 어디 갔어? 만들어준 애를 앞으로 쑥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신 다음 우리 금사 메인실을 손에 이렇게 걸으신 다음에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자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나의 빼뜨기가 앞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시면서 자 뒤에 실을 다시 끌고 나오시고 자또 빼뜨기. 두개 만들어졌고, 다음 고랑.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사나 은사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안 넣고의 차이점은 좀 있잖아, 없잖아, 있지만서도 뭐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없어도. 보고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뜨기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뒤에 이렇게 반, 첫코 시작한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가지고요. 앞에 어디 갔어요? 바늘에 걸려 있구나. 그리고 얘를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 그냥 빼뜨기로 얘를 묶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묶어주는 사슬 하셔가지고 얘를 완전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쏙 묶어주시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까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앞에 금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쁘죠? 자, 이제는 하얀 실을 가져와서 이 옆부분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 하얀 실 가지고 왔고요. 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와 네, 매듭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넣으시고 돌리신 다음에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바로 해주시면 매듭이 하나 잡혔고 고리가 하나 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길긴뜨기 첫코 해준 자리 있죠? 거기에 바늘을 넣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같은 자리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한 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신 다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나. 자, 둘, 셋, 네 개. 자, 그러신 다음 다시 마지막 코가 됐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주세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여섯 개의 우리 한길긴뜨기 만들어준 데에서 그러니까는 첫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각코 하나, 둘, 셋, 네개 해주시고,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길긴뜨기 두개다 하셨으면 얘를 묶어줘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꽃잎을 살짝 뒤로 데쳐서 우리 여기 피코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뒤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신 다음 여기서 바로 그냥 빼뜨기로 얘를 묶어주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음 한길긴뜨기 6개 자리로 넘어가시면서 첫 한길긴뜨기에 두 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 개. 그러신 다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해주셨으면 또 마지막 한길긴뜨기에는 두코 해주시고요. 하나, 같은 자리에 또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이 꽃잎, 피코 얘를 묶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코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살짝 옆코로 넘어가셔서 얘를 묶어주세요. 빼뜨기로.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다시 첫 코로 한길긴뜨기, 다음 줄첫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네코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 코째는 한길긴뜨기 두 개로 큰 일림 해주시고 사슬 하나, 예, 꽃잎 묶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또 마지막 네, 한 줄과 한 꽃잎만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해야겠죠?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한길긴뜨기 첫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4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떠주시고,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떠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이 꽃잎 묶어주겠습니다. 자, 뒤에서 바늘을, 자, 피코 뒤에, 피코 있는 자리에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바늘을 뒤로 가지고 나오시면서 이 꽃잎을 묶어주겠습니다. 자, 빼뜨기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우리 첫 코, 여기 한길긴뜨기 만들어진 데 있죠? 거기다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또 2단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요. 늘림 코도 없고 줄임 코도 없이 그냥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쭉 둘러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이요. 자, 빼뜨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자, 사슬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몇코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코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씩 하나 떠주시고, 자, 이제는 코는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한길긴뜨기 첫 코에 있죠?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이 단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빼주셔서 한번더 묶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전 옆 부분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핑크색 실을 가져오셔가지고, 아니, 핑크색이란다. 이 퍼플 실을 가져오셔가지고, 네, 뒷 마무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마무리 해줄 저는 보라색 실을 가져왔고요. 자, 실을 다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코주름이 들어갈 건데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신 다음에 두 코를 모아서 코를 줄여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고요. 자, 코 아무 데나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시고 나오시고 꼬리실은 뒤로 감춰 주신 다음에 자, 줄을 이렇게 빼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네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세 줄이 잡혔을 때두 줄을 먼저 빼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가셔가지고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 네 줄이 잡혀있죠? 그럼 두줄 빼주시고 세줄 남았을 때 얘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두 코를 모아서 네, 코지름을 해 줬습니다.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하나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자,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가지고,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세줄 됐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시 실을 가져오시고, 두줄 빼고, 두줄 빼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두 줄을 이제 모아서 코지름을 해줄 겁니다.
아, 밖에 공사 참 힘들다. 너무너무 시끄럽네요. 자, 이렇게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세 줄이 남았을 때세 줄을 다 빼주시면, 자, 이렇게 삼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 떠서 코지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한두코 정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코 모아서 코지름하고 돌아왔으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신 다음 두 코가 남았을 때 바늘에 실을 감으셔서, 아니다, 바늘에 실을 감는 게 아니구나. 두 코가 남았을 때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해준 자리 있죠? 첫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바로 얘네들 빼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한길긴뜨기 따로 뜨는 거 없이 두코 모아서 바로 코지름 들어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 코를 모아서 코지름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자, 바늘을 바로 빼뜨기 한그 코에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두 줄이 잡혔을 때쏙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실이 하나 남죠? 여기서 바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실을 가져오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개 모아서 내 코지를 만들어줬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실을 가지고 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실 감으셔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네 줄이 됐을 때두줄 빼주시고, 세 줄마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실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세줄 됐을 때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 가져오시고, 세 줄이 됐을 때두줄 빼주시고, 두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셔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두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신 다음 두줄 빼주시고, 바늘에 세 줄이 남았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면서 두코 모아서 코주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또몇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저 떠보도록 할게요. 실을 감고 코에 바늘 넣으시고 두코 빼시고 두줄 남았을 때 다시 바늘에 실을 넣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두코 빼주시고 세줄 한꺼번에 빼주시고 다시 두 코주름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얘 빼주시고, 다 빠져나갔단데.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2단은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뭘 하실 거냐면은, 두코 줄임 다 했으니까 이제 세 코씩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첫단 보라색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두코 줄였고요. 이 지금 방금은 두코 주름을 계속해서 떠줬고, 다음에는 이제 세코 주름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세코 주름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셔서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두줄 먼저 빼주시고 다시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서 실 가지고 오시고 두줄 빼주신 다음에 세 줄이 됐을 때 쏙.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모아 뜸으로 떠줬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두코 빼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바늘에 네 코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쏙. 이렇게 해서 세코 모아 뜨기로 해서
자, 주림을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으시고,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 가져오고, 두줄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시고,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네줄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뜨셨으면요. 빼뛰기로, 자, 첫 코에 빼뛰기로,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 줄을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빼주신 다음에, 우리 돗바늘로, 네, 여기 마무리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잘라내 주신 다음에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마무리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바늘에 이렇게 바늘을 끼우셔서, 아우, 앞에 공사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여기 줄에 바늘을 실을 이제 옷 꼬매듯이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줄, 밑에 줄이 두 줄이 있죠? 그러면 밑에, 위에 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밑에 줄이 아니라 위에 바늘 넣어주시고, 또 여기, 위에, 여기도 윗줄. 윗줄 하나하나마다 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넣어주세요. 또 윗줄, 여기도 위에 줄. 각 코마다 위에 줄만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시고, 배도 고프고 그러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쏙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듭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묶어 주셔가지고 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잘라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별꽃 셈이, 네, 다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다잘 만드셨는지요? 네, 아무튼 제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예쁜 셈이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석,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